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외국인들이 감동받고 놀라는 한국 문화 베스트 9. 어떤 문화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음식 자르는 가위. 외국에서는 가위를 주로 사무용으로 쓰고 잘라먹기 위해 나이프만 씁니다. 한국에 온 외국인들은 식가위가 너무 편하다고 극찬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식당 호출백. 조그만 분식집을 가도 있는 직원 호출백. 한국과 달리 외국은 직접 직원을 불러 주문을 해야 하는데 벨만 누르면 알아서 찾아오는 서비스에 무한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 양치질 횟수. 한국 사람들이 밥이나 간식을 먹은 후 양치하는 것을 보고 놀란다고 합니다. 외국에선 잠자기 전 한 번 해주는 게 국룰인데 한국인들의 청결의식을 보고 놀라고 치약 세트까지 구비해 다니는 걸 보고 한 번 더 놀란다고 합니다. 네 번째, 야간 자율학습. 고3 수험생뿐 아니라 밤늦게까지 학교에 불 켜진 모습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외국인들은 어린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학교에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공공장소 짐. 외국에서는 공공장소에 개인 짐을 내려놓고 한눈을 팔면 바로 사라집니다. 그만큼 훔쳐가는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데 한국에서는 프리하게 놔두고 다닌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한국 나이. 1월 1일에 다 같이 나이를 먹는 계산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일곱 번째, 대중교통. 카드 한 장이면 언제 어디서든 환승할 수 있고 냉난방 서비스 그리고 위치를 알려주는 스크린에 감동을 한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자동문. 한국의 도어락과 터치문은 세계적 수준입니다. 외국은 아직도 열쇠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홉 번째, 와이파이. 집은 물론이고 지하철과 버스에서도 잡히는 와이파이. 식당, 지하철, 카페, 길거리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한다는 점에 크게 놀란다고 합니다. 맞아요. 외국 분들이 지하철에서도 와이파이가 터지는 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편하다고 그런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네. 제가 예전에 유럽을 한번 갔는데 양치 안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루에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2, 3일 한 거지. 오늘은 외국인들이 놀라고 감동하는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외에도 또 다른 문화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